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은 발디의 수학 교실이 아니라 발디나의 국어 교실 시간입니다. 와하! 여기 보이세요? 이 선생님 바로 발디나입니다. 뭐 발디쌤의 여동생이라고 하는데 이 집안은 이게 머리숱이 없는 게 집안 내력인가 봐요. 자, 그렇다면 이거 분위기가 또 굉장히 괴상한데 발디나 한번 만나보러 갑시다. Let's go. 오호! 뭐 나를 꾸며놨는데? 띵띵띵 띵띵띵. 오, 일단은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발디랑 똑같은 것 같아요. 오케이, 여, 집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아니 이거 교장 선생님 맞죠? 이거 언제 이렇게 늙으셨대야? 교장쌤? 어,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만나볼 발디의 여동생 발디나입니다. 오케이. 오! 띠용! 오! 말도 안 해? I'm Baldina. You're late for the teacher. Hurry up to the classroom. Up to the classroom. 이야, 이거 대박이네. 자, 보자. 명예 전당. 오! 발디나. 그리고 뭐 이상한 인물들이 있고요. 어? 교장생도 있고. 발디도 있고요. 뭐 여러 명 있네. 학생들도 섞이는 것 같거든요. 발디나 쌤이 국어 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시를 낭송하게 한다고 해요. 제가 이 국어 교실에서 시를 최대한 빨리 찾아서 읽어야 탈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어? 잠깐만, 뭐 하라고요? 자, 스케줄. 1교시 문학, 2교시 문학, 3교시 문학. 7교시까지 문학 지옥이다. 오 마이 갓. 수업 시간이다, 얘들아! 종철대 감기셨다! 뭐야? 나오는 거야? 움직이는 거 같은데? 자, 오케이. 딱 빨리 찾아가지고 나가봅시다. 땅. 여기는 컴퓨터실인 것 같고. 아니, 여기 뭐 맵을 하나도 모르겠어. 오케이. 이게 시 조각이군요. 이거를 8장 모아야 되나 보네. 오케이. 이거 뭐 별거 없구만. 일단 뭐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이거 시작부터 대환장 파티네요. 와, 이거 빡센데 생각보다. Welcome back to school. I'm Baldina. 발디나, 넌 덩칭 체가 뭔지 도대체. 응? 종 울리세요. 자, 수업 시간 울렸다. 바로 하나 찾았어요. 아, 근데 이게 맵이 아우 막 낑겨가지고 나가기가 힘들어 바깥으로. 자, 어, 뭐야? 왜? 이상한 아저씨가 막 바깥에 있구나. 일단 이거 8장만 모으면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일단 별건 없는 것 같은데. 뭐야? 뭔 소리야? 자, 3개? 이거 단숨에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 아니, 뭐야? 이 아저씨는 뭐예요? 아까부터 자꾸 이거 줄넘기 소녀도 아니고 아저씨 소녀야? 어, 발디나 왔다. 어, 여기 뛰면 안 돼. 저 딱 보니까 고정 선생님인 것 같거든요. 아, 어 뭐야? 뛰다 걸렸나 봐. 아니. 엄마야, 여긴 어디? 어? 자, 무빙을 침착하게 무빙을 피해보자. 달려! Oh my god. 오지 마세요. I'm Baldina. You're late for the teacher. Hurry up to the classroom. Go to the bathroom. 아니 이거 잠깐만, 이거 한번 뒤져 좀 보자. 여기가 교장실인 것 같거든요. 아, 세 장까지는 무난하게 모았었는데. 이거 바로 먹어주고요.
걸리지 않게. 오케이, 바로 두 장 찾았고. 나이스. 이거 아이템인가? 어? 열쇠? 뭐하는 아이템이지? 아이, 얘는 줄넘기 소녀가 아니야. 수학 문제 충이네. 산수 소녀야, 산수 소녀. 이거 발디쌤이랑 혼종돼 있어. 오케이, 바로 내장 찾는다. 아, 근데 여기 나가기가 힘들어. 아, 진짜. 야, 야. 오케이. 아, 좀 낑기지 마. 낑겨 나와봐. 어, 저 이상한 물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어씨, 아저씨. 나이스. 렛츠고. 1. 나와봐. 빨리. 엄마. 스윕. 저거는 수입 아저씨인가 보네. 오케이. 여섯 장. 두 장만 더 찾으면 된다. 어, 햄버거. 뛰어. 여기 어디야? 잠겨 있고. 여기 나갈 수 있나? 못 나간다. To the lesson, you're not a kid. 와! 아, 이게 보니까 발디보다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쉬운 게임은 아니에요 또. 알지 알다 크레좀 안 발디나. 아까 운 되게 좋았는데. 아니. I'm so tired. 이게 뭐야? 이 밟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아, 물 밟으면 안 되는구나. 저거 수입이 아니라 물을 뿌리고 다니네 저 아저씨가. 개극혐인데? 자, 여기 안에. 아, 갑자기 튀어나오지 말라고. 아이템이 근데 무슨 아이템인지 모르겠어. 아, 산수소녀 극혐이에요. 거의 줄넘기급. 줄넘기 소녀급이야. 저분이 교장쌤이죠? 여기서 뛰면은 잡혀가는 거지 나. 자, 대신에 맵이 좀 작은 것 같긴 해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게 햄버거 딱 보니까 체력 회복해주는 것 같거든요. 여기를 뒤져보면은, 어? 이거 뭐하는데요? 오케이, 내장.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식당을 통해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엄마? 여기 막혀있네? 야! 수입은 또 왜 나왔어 여기? 어씨. 와, 조연우급 3방! 어, 이거 뒷배서 오진다. 자, 빠르게 뚫고 가자. 가자! 자. 화장실? 오케이. 문장 찾았고. 어, 여기 막혔다! 나와! 나야! 아니, 그러면은 여기는 다른 학교인 거죠? 여기 바지쌤의 명예 전당에 있는 거 보니까 바지쌤이 약간 출장을 이 학교로 와셔가지고 약간 체험학습하고 간 거 같거든요? 우리 동생이 얼마나 수업을 잘하고 있나 한번 보려고 온 거 같아요. 하지만 여기도 극혐 교실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말 걸고 바로. 아우, 나와. 아이, 뭐야 방금? 이상한데 붙잡혔는데 방금? 말디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아, 산수소녀도 극혐이야 진짜. 저거 줄넘기 소녀급이야. 잡히면은 아, 막 정신없어 죽겠는데 문제 풀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도 너무 짜증나.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아, 잠깐만, 이형 콤 뭐냐? 설마?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8! 그렇지. 아, 조심스럽게 먹고. 맞아야 되는데 갇힌 것 같다. 나 이거 망한 것 같다. 딱 보니까 망한 것 같아. 발디나가 올 시간을 너무 많이 줬어요. 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스무스했어. 어이, 수입. 아니, 선생님, 이거 시는 말이죠. 그 마음의 양식인데 좀 저희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상태에서 읽어야지. 이렇게 강요하면 됩니까? 나이스. 자, 바로. 아, 산수소녀 피해주고. 자, 여섯 개, 7개. 두 개만 더 찾으면 된다. 할 수 있다. 화장실이라도 하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나와라.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발디나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와, 자, 발디는 또 어떤 엔딩을 갖고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클리어를 목표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